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뉴스 3부터 네.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뉴스는요. 현대차가 좀 안 좋다가 어제 좀 그래도 주가가 조금 그나마 좀 나아진 것 같은데. 어제가 아니라 요 최근에 제일 그래도 대형주 중에서 네. 제일 잘 버틴 회사라고 반등하고 있는 회사가 이 현대기아차인가요? 네. 현대차가 하여튼 미국에 현지 공장 등을 막 만든다는 거죠. 네. 그래서 현지에서 전기차도 만든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제도 그런 얘기 계속 했잖아요. 반도체와 이 자동차가 이제 한미 정상회담 또 그 반도체 특별히 반도체는 20일 날 또 화상회의로 한다니까 네. 뭔가 그 앞서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투자에 대한 발표가 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현대자동차가 뭐라 보냐 선제적으로 치고 나왔네요. 발표를 어제 했는데 미국에 5년 동안 7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조 4천억 원 정도를 투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미래차, 즉 전기차와 자율기능 뭐 이런 차 그리고 모빌리티 생태계 투자 이렇게 좀 미래의 어떤 그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좀 선도해 보겠다 이런 의지가 표명이 됐습니다. 네. 예를 들면 현대차는 올해부터 2025년까지 전기차 수소 그리고 UAM이라고 하죠. 도심 항공 모빌리티로 투자를 하고 또 로보틱스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와 기존 내연기관차 생산 설비 등에 총 74억 달러를 투자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미래 혁신 기술 투자를 통해서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선제적으로 이끌고 미국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겠다. 네. 자, 미국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이 되겠다라는 얘기는 사실 아픈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중국 업체들, 유럽 업체들 이런 데에 대해서 사실 중국이 이 현대차의 미래다라고 얘기한 게 한 10년 전이잖아요. 근데 중에서 이미 사실 시장 지위를 잃어버렸단 말이죠. 물론 이제 네네. 뭐 재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세계 제2의 자동차 시장이 미국이고 1위가 중국인데 네. 미국 시장이 이제 문호를 열고 들어오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압박을 하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미국 시장을 한번 개척해 보겠다 이런 건데 그럴만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미국 시장의 점유율이 의미 있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86년도 이제 현대차가 미국 진출을 처음 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 3월과 4월 두 달 연속으로 월간 기준으로 가장 시장 점유율이 높았습니다.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어요. 역사상. 예. 네. 그리고 미국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2018년도에 이제 점유율이 현대기아차 그룹이 7.3%였는데 2019년도에 7.7, 2020에 8.4, 그리고 2021년 1분기에 8.8, 그리고 최근 월은 10%에 육박하는 점유율이 네네네.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대부분 내연기관차 아닙니까? 그렇겠죠. 근데 미국은 사실 전기차 시장에 관해서만큼은 유럽이나 중국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뒤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투자의 방점은 이 전기차 전용 라인을 미국에서 깔고 전기차를 미국에서 대량 생산해서 미국의 전기차 시장을 내가 선도해보겠다. 이런 계획이 나왔다는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현대차 그룹이 뭔가 새로운 걸 할 때
빠짐없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바로 수소입니다. 수소 생태계 확산을 위해서 미국 정부 및 기업들과 협력을 강화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국 연방 에너지부와 수소 및 수소 연료전지 기술 관련 협력을 지속하면서 네. 현지 기업들과 협업을 하면서 수소 충전 인프라를 만들고 항만 등과 연계된 수소 전기 트럭 활용 물류 수송 등 이 수소에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에서 미국 현지화를 하겠다라는 발표도 했습니다. 사실 삼성의 반도체 그리고 현대 기아차의 자동차가 어떤 형태로 미국에 투자하고 진출하는 세부 계획을 발표할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조금 대비되는 게 현대차가 발빠르다. 역시 정의선 회장이 직접 투자를 지휘합니다. 정의선 회장이 지난달인가요? 미국을 이미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이번 발표에도 정의선 회장의 어떤 미래차에 대한 청사진과 미국 시장에 대한 입장이 굉장히 강하게 담겨 있는데 미국 전기차 시장이 사실 2025년에 240만 대, 2030년에 480만 대, 그리고 35년에 800만 대 시장을 전문가들이 전망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먼저 깃대를 꽂고 깃발을 꽂고 전기차 전용 라인을 빨리 셋업해가지고 현지화를 하는가. 왜냐? 전기차라는 거는 지금 미국 시장의 제일 큰 자동차 시장 중에 하나인데 거의 불모지나 마찬가지거든요. 없잖아요, 사실. 네네. 그렇죠? 하이브리드카 시장이니까. 그래서 이런 그 현대자동차의 어떤 미국 시장, 미국 전기차 혹은 자율 기능차에 대한 선점의 노력은 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큰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고 그리고 그게 바이든 행정부의 바이 아메리카라는 거잖아요. 네. 미국의 공장 짓고 미국 사람 쓰고 미국 부품 써라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정권 초반에 어떤 부흥의 노력들이 굉장히 좋은 그리고 이제 보조금 같은 것들 많이 주고 그러잖아요. 네네, 사람을 네네, 많이 쓰면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의 어떤 결실들이 조금 조금씩 나타나게 될 경우에 현대차 그룹의 주가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뭐 미국에 5년 동안 뭐 8조 넘는 투자를 한다는 현대차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제 정부 프로 미국 가는 거 아니야? 제가요? 네, 아이오닉 타고. 네, I'm from Korea 뭐 이렇게. 자 그리고 중국 주식 투자했다가 최근에 좀 섭섭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제 다른 나라들이 떨어질 때 중국은 좀 잘 버티면서 이제 중국이 좀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사실 기대. 연초 작년 연말 올해 연초만 하더라도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워낙 좋은 데다가 코로나 무풍지대 같은 느낌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작년을 중국이 굉장히 잘 버티면서 이제 단단한 성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중국 주식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었고 실제로 주가가 좋았습니다. 작년 연말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 근데 갑자기 중국 정부가 이상한 스탠스를 취한 거예요. 유동성을 줄이고 돈 푸는 거를 억제하고 그리고 약 코멘트들도 땡땡한 그런 코멘트들이 나오고 거기다가 가장 고통 게 마윈 들어와봐. 기업 총수들 불러서 텐센트 들어와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뭐 마윈 행불설이 나오고 막 그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중국의 어떤 혁신을 주도하는 그 IT 빅테크 기업들이 쩔어버린 거예요. 네네. 아니 사실 거기도 시가총액이 거기가 제일 큰 거 아닙니까? 이게 쩔어버리니까 이런 이게 거기다가 유동성을 뭐 풀던 거를 말로 줄여버리니까 야 이게 중국 시장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이제 분위기가 싸해지니까 2월 이후에 중국 시장이 그냥 쩔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이제 제가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시장 자체가 안 좋아서 중앙 정부라든지 중앙은행에서 시장을 부스팅하려는 그 시장이 좋은 건지 시장 자체가 너무 버블로 갈 것 같으니까 선제적으로 그 당국에서 거품을 빼려고 하는 시장이 좋은 건지 이건 판단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봐야 될 건 중국 당국이 왜 저런 일들을 하는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화두가 뭡니까? 아이의 공포. 아이란 인플레이션이죠. 네. 자,
중국의 경우에도 예전에 후광통이지 이런 게 열었을 때 막 자산시장이 버블화돼가지고 아예 자산 가격에 인플레이션이 왔고 그 후유증 때문에 사실 바오파, 바오치, 바오류 계속 성장률이 떨어지는데도 그런 부분이 일조를 했다라는 게 중국 당국의 인식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성장률이 기저효과 플러스 해가지고 글로벌 리스타킹 과정에서 중개성장률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주식시장으로 연결이 되면 주식시장이 굉장히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그걸 좀 진모하는 정책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학습 효과죠. 네. 그 후유증을 키우면은 결국은 그게 비용이 되고 그리고 중국 내부의 어떤 자산 가격의 버블이 됐을 경우에 양극화가 양산이 되고 그러면 중국의 대다수 국민들의 어떤 삶의 질은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인식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올해 초부터 자산 버블을 막기 위한 노력들을 했는데 그것이 영원히 계속될 수 있는가? 그러면 미국 시장 뭐 다른 시장들이 계속 활황을 하고 있는데 중국 시장은 갖다 박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인식이 하나 있는 거고. 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몇 달 지난 시점에서 미국의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같은 것들이 부각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투자자 관점에서는 야 저걸 그래도 선제적으로 뭘 한 데가 어디지? 그게 중국을 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시장은 개방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시장이 그 중국 정부의 어떤 컨트롤 하에서 움직이면서 투자자들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식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 외부의 투자자들을 부를 수는 없으니까 내부의 어떤 그 덩치가 너무 커져 있는 투자 그 기업들이라는 이런 군기 잡기를 한 건데 안 좋은 거죠. 그 후진적인 거예요. 어디 네, 들어와봐가 네, 네. 있습니까? 네. 그죠?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마인이 새로 하려는 그 사업이라는 게 거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투자자 관점에서 좋지 않고 퇴행적인 모습이긴 한데 그렇다고 어떻게 그런 것들이 추세를 바꾸겠냐. 중국 내부의 어떤 혁신 기업들의 성장을 중국 당국이 막아버리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겠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중국 시장의 조정은 굉장히 의도된 조정이다라는 측면에서 중국 시장을 좀 다시 봐야 된다 이런 이제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KB증권 같은 데서는 이런 리포트를 씁니다. 상하이 종합지수가 3,340선을 기준으로 네. 12개월 선행 주가 수익률 PER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11.8배 수준인데 이게 과거 5년 평균치 수준이라는 거죠. 네. 우리 프로에도 몇 번 자주 나왔던 박수현 KB증권 중국 담당 연구원이죠.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3,300선에서 비교적 탄탄한 바닥이 형성돼 있다라고 보고 이 상황에서 중국 기업들의 이익 증가율이 작년보다 높게 나오고 있어서 상승의 체력이 여전히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하나금융 투자에서도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예상 밴더를 3,300선에서 3,950선으로 보고 있으니까 하방은 좀 견고하게 다진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나옵니다. 물론 중국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갑자기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되 인플레이션의 공포에 대한 투자자들의 어떤 생각이 그게 달할수록에 선제적으로 무언가 했던 경제권 세계 2위의 경제권에 대한 것도 한 번쯤은 돌아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대체로 이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은 하나금융투자의 김경환 연구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음식료, 제약, 빅테크, 블루칩 이런 것들이 다시 강한 시세를 분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시기가 좀 걸릴 것 같고 대신 소비재 소재 등 구경제 주식들이 먼저 오르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나. 그리고 정책 수혜주들, 네. 친환경 관련주들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라 이런 리포트가 나와 있습니다. 네, 중국도 그쪽으로 또 가는군요. 자 그러면 뉴스 3 세 번째 뉴스 얼른 전해드리고 전승지 연구원 만나러 가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요. 일론 머스크 아마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의 공공의 적이 된 것 같은데 뭐 코인 쪽도 그렇고 테슬라 쪽도 그렇고요. 이 테슬라가 지금도 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570불 선인 것 같아요. 제가 좀 전에 보니까요. 비트코인도 많이 빠졌죠. 비트코인도 뭐 테슬라의 영향을 좀 받았다고 봐야죠. 네. 이 테슬라에 의해서 오른 부분도 있었고 테슬라가 또 갑자기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얼마 안 됐는데 네. 이거 안 되겠습니다. 근데 이유가 이제 환경을 걱정해서 그렇다 이런 거 아닙니까? 채굴에 따른 화석열, 그러니까 채굴을 할 때 네. 이게 이제 전기를 써야 되잖아요. 그 전기는 어디서 만드냐? 석탄 뗐다 이런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저 뉴욕의 이제 분석가들은 아, 당시 그것도 몰랐냐? 그럼 예전에는 왜 했냐? 갑자기 뭐 화석연료 쓴 것도 아닌데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비트코인 투자자 이 암호화 자산에 대한 투자자들한테도 혼란을 줬지만은 사실은 이제 그 더 심한 거는 우리 이 투자자들도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시니까 네. 이 테슬라에 대한 최고 경영자 이게 사실 거의 일론 머스크에 의한 회사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미래 비전에 일론 머스크의 미래 비전에 동감하고 여기다 투자를 하는 건데 이렇게 이 말을 바꾸고 혼란을 주는 것들이 한두 번 반복이 되다 보니까 야 이거 정말 이게 미래를 걸고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투자해도 되는 거냐라는 네. 그런 회의론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면 웨드부시 증권 뭐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그 되었죠. 비트코인 결제에 대한 머스크의 갑작스러운 입장의 번복은 가상화폐 투자자뿐만 아니라 테슬라 주식 투자자들에게 위험 요인이 된다. 이렇게 CNBC가 이제 보도를 한 상황이죠.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어제도 이제 한 3% 가까이 이제 빠졌습니다만은 574달러 수준이에요. 570달러 수준이에요. 근데 네. 연초 잘 나갈 때가 870불인가요? 뭐 그렇게까지 갔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사실 다우지수 사상 최고가, 뭐 나스닥도 사상 최고가 부근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가장 큰 주식 중에 하나고 우리 투자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게 테슬라니까 이 테슬라 투자에 관련해서 보면 지금 굉장히 썰렁합니다. 그죠? 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 바꾸기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굉장히 우리 투자자들은 굉장히 화가 나는 거죠. 이번 주 4거래일 동안 14% 이상 하락을 했어요. 테슬라가. 예. 물론 이제 장도 빠졌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과연 최고 경영자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거죠. 최고 경영자라는 게 야 우리 회사의 10년 후, 20년 후에 대한 미래 비전에 대해서도 정말 선명하게 투자자들과 그죠 이런 이 종업원들에게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이 최고 경영자의 덕목이죠. 그런데 저는 그런 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 최고 경영장은 그 회사의 재무제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일,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일이거든요. 네. 그 얘기를 누가 했냐면 미국의 가장 그 영향력 있다는 은행가죠. JP모간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얘기를 했고 저도 일종의 경영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 말을 가슴판에 새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비전과 동시에 어떤 내실을 보여주는 그런 일론 머스크를 투자자들이 기대하는데 최근의 언사나 이런 것들은 다소간의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실망감을 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네. 말미에 하나 더 붙이면 물론 테슬라하고 관련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어제 이제 정체진 프로하고도 통화를 해보고 정체진 프로의 그 페이스북을 제가 이렇게 슬쩍슬쩍 보거든요. 네. 슬쩍슬쩍 나쁜 짓은 아니지. 잘 보는 거니까. 그런데 어제 워런 버핏의 지난주인가요? 왜 그 주주들과의 그 대화 네. 여기에 관련된 얘기를 나누면서 페이스북에 의미 있는 얘기가 있어서 하나 좀 추가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사진이 하나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워런 버핏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1900년대 초에 미국 시장에 MA로 시작되는 40여 개의 자동차 기업이 있었다는 거예요. MA? 예. 왜 MA로 시작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우연의 일치인지, 저기 지금 저 표에 보시면, 네. 대부분 MA로 시작돼요. 마라톤도 있고, 맥스웰도 있고, 뭐, 그래요. 이게 아마 이제,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게 다 자동차, 왜냐면 저 시대가 언제냐면 자동차가 정말 새로운 산업의 생태계를 만들고 엄청난 성장주, 였잖아요. 이놈 저놈 다 뛰어들고. 네. 네. 그런데 남은 기업이 몇 개 없는 거예요. 자동차 산업은요, 100년 동안 계속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성장 산업들, 예를 들면 전기차도 그렇죠. 네? 네. 지금 빅테크라는 이 성장 산업, 엄청난 세계를 이제 새로운 세상을 열 것 같은 이런
산업들의 과연 100년 이후에는 당연히 성장 산업이죠. 전기차의 미래가 없겠습니까? 네네. 그죠? 그런데 과연 거기에 시장을 개척하고 내가 주인공이라고 하는 회사들은 몇 개가 남을까? 이런 거죠. 산업이 발전하는 거와 그 기업이 생존하고 기업이 선도력을 갖는 거는 다른 일이다라는 얘기를 물론 이제 이 전기차를 상대로 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아마 암호화 자산들 우후죽순으로는 암호화 자산들에 대해서 빗대어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런 것들 성장 산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편승해서 다 성장을 구가하고 다 좋은 기업이 되고 다 투자자들의 어떤 과실을 공유하는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MA만 이 정도면 다른 알파벳까지 한 수천 개가 됐을 수도 있겠군요. 네, 그러겠죠. 와, 진짜. 네, 되게 네. 재밌는 저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도 지금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제도 굉장히 공포스러웠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질 것 같은데 네네. 정치현진 프로의 그 페이스북에서 인용한 구름이라는 블로거가 쓴 그 인용문을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피터 린치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허락을 안 받았습니다. 출처를 밝히겠습니다. 구름이라는 블로거가 쓴 글을 정치현진 프로가 자기 페이스북에 인용해서 올린 건데 이걸 소개한다고 뭐 폐를 끼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피터 린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락장에서 당신이 불안한 이유는 쓰레기 같은 회사에 공부도 안 하고 평생 모은 돈을 몰빵했기 때문이다. 와, 뼈 때리죠. 뼈 때립니다. 제가 저 글을 보고 야, 난 또 저런 거 아니야?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물론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은 쓰레기 같은 주식은 아니에요. 네. 물론 근데 공부를 게을리 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락장에서 여러분의 돈을 지키는 거는 저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좋은 주식을 공부해서 네. 포트폴리오에서 갖고 계시면 나눠 사서 그렇게 불안하지 않죠. 예, 월가의 전설이라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피터 린치가 한 말이니까 네. 제 말이 아니고요. 네. 정치인 프로의 말도 아니고 피터 린치가 한 말이니까 이게 하락장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가 월요일날 사상 최고가였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하락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한번 되돌아보는 금원으로 추천을 드리니까 한번 새겨드리시고 한번 이번 주말에 여러분들의 투자의 자세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아프다는 분 천지입니다. 지금 왜 이렇게 자꾸 뼈를 때리냐고. 네,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그런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의 마음 다잡으면서 다시 한번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잠시 전한 말씀 듣고 와세요. 전승지 연구원과 함께 주요 지표들, 뭐 경제 상황들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학령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